시스템을 바꿔야 돼요. 물론 교육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처분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까지 됐는데, 이 업무 양이라든지 또 징계 그 선도 저 처분의 그 법적 강제성으로 보면 학교 안에 살 일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지금 SPO 스쿨플리스데이 있잖아요. SPO가 중심이 돼서 그런 그 사안 처분하고 이런 부분을 좀 학교 밖의 부분에서 지원을 좀 해주셔야 돼요. 또 이대로는 안 돼요. 착한 사람이 좀 일찍 죽는다는 속담이세요. 더구 다영이야. 그래서 할수 없이 주변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니까 생집을 맡아. 그러니까 수명이 단축되는 거죠. 스트레스를 받고. 어지간히 건강이 튼튼한 사람 아니면 멘탈이 튼튼하다는 건 힘들어. 다들 안 맡으시려고 하시겠어요, 진짜. 그러니까 악순환이에요.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어. 가고 또 해마다 막 몇백 명씩 몇 프로가 바뀌니까 이게 또 전문성이 없어요. 그게 당초 법으로 법제화하는 데서부터 자신이 화근이 있어요.